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수분하고 이시 책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시는 1.2, 뭐 자도는 1 정도면 예. 되니까 그렇게 뭐 염려할 단계는 아닌데 예. 수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시를 체크했을 때그 함수량이 지금 우리가 수학 기대에서 이게 도장순도 좀 제거하고 그러면 얘가 지금 견뎌야 될 힘이 이중고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오늘 7월 29일 온도가 높아요. 한여름. 그런데 도장순을 제거했으니까 이거 재개한 날짜가 최소한 한 열이 넘었죠. 그렇죠. 하게 된 데가 한 대요. 예. 그러면 얘가 견딜 수 있는 게한 10일에서 15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재임했으면 지금은 이제 새순이 터가 있기도 하고 장애가 나타나요. 그럼 잎의 함수량이 부족해서 불내해졌어요. 그 도장순을 제거할 때 이걸 조금 높게 제거해요. 한 얼마 정도라? 30cm 이상 하면 30cm 이상 40cm까지 아 높여야 돼요. 40cm 왜 그래야 되냐면 얘들이 착과량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길이 방향을 뚝뚝 이렇게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이 착과량을 먹여 살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확기에 품질을 높이려고 물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도 그 비도 안 오고 그러면 가지도 좀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중고로 지금 얘를 먹여 살릴 전체 잎 양이 부족하다. 한번 보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열매 착과량 있죠?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열매 키로 수하고 잎의 그 생산량하고 계산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서 250주에서 500주 땄, 500, 5kg 500개 땄다 그랬죠? 올해는 1000개도 훨씬 더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예, 2배 이상 나온대. 2배 1, 2배 반, 뭐 1500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탈수에서 잎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오므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잎 두께가 지금 얇아져 있어요. 만져보시면 얇아져 있어요. 그죠? 힘줄은 두꺼우나 잎 두께가 얇아요. 이게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후기 비대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 현재에서는 색이나 모든 게잘 잡혀 있어요. 색도 잘 잡혀 있고 과실이 잘 잡혀 있는데 전년도하고는 다른 원인은 전년도는 1차 착과였고 올해는 2차년도 착과잖아요. 그러면 얘 잎이 하는 일이 개체수에 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열매량에 비해 가지고 잎이 약간 얇아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요 심줄은 노래가 가리 성분이 다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잘돼 있다는 거죠. 그럼 저쪽 나만 가볼까요? 여기 보면 색이 잘 들어있죠? 지금 색이 잘 들어있는 거지, 얘를 잘 익힌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 원인이 얘가 필요한 함수량과 그 영양이 지금 뿌리로 내려가는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후기 비대기에 잎이 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잎이 지금 이런 나무 이거 요거는 뭐 살구인가요? 블루코트 예. 근데 얘들은 열매 없으니까 잎이 펴져 있죠. 다 펴져 있죠. 근데 얘는 어땠는가? 자두는 다 쪼무려져 있죠. 예. 왜 그랬겠습니까? 전면이 살이 빠지면 오므려져요. 그럼 우리는 품질을 좋게 한다고 여기 토양의 함수량을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잎은 지금 열매를 키워야 되고 열매에 햇볕이 잘 들어가라고 약십 며칠 전에 하계 전쟁 학예전쟁 도장지에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전체 힘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함수량도 줄어들고. 지금 현재라도 연면 시비를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줘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잎속의 함수량을 늘리고 이 얇은 잎을 살을 찌워야 돼요. 골드 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1kg 설탕 500g 세. 염화가리 1kg 설탕 예. 500 칼라 1.5. 예. 왜 이렇게 처방하냐면 이거는 저 후기 비대기에 설탕 처방은 극히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왜 안 하냐면 잎이 충분하면 안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잎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잎만 있고 열매가 이렇으면 다 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잎이 많아 보이고 과실이 다 달려 있으니까 잘 키우겠지. 6월 달에 있는 그 대석이나 7월 초에 있는 우리 후무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때는 토양 함수량이 좋았다는 거죠. 그 도장지 자르고 나서 그 얼마 있어 따는 거고, 지금 얘들은 도장지 자르고 나서 이 더운 온도를, 여름 온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얘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후기 비대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토양 수분 함수량 35%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시량은 지금 뭐 적정량이 있으니까 손댈 필요 없고, 맹물 12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함수량을 늘려줘야만이 뿌리가 영양 공급받아서 일을 할 수 있던 최소한. 그 대신에 설탕을 500g 넣어서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극약 처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과실이 잘 익어가네 하고 있으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이게 봄부터 황금 얼룩불 해가 착과량이 엄청 잘 열어버렸잖아요. 착과량이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럼 과일이 많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지금 그 뒤쪽에 도장지 자른 거 있죠. 이쪽에 그 도장지 제거한 거 이런 가지들 이 가지를 높게 잘라요. 더 높게, 더 높게. 이걸 높게. 거의 뭐 30cm 이하로 다 잘라요. 네, 그래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얇아져 버렸거든요. 도장지 자를 때 잎이 굵고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잎이 오시시하게 다 꼬여 있죠. 그런데 요거 큰 것들만 지금 잎이 펴져 있죠. 선 것들만, 그죠? 저쪽에 선 것들만, 잎이 선 것들만 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일을 하고 있냐면 과실 옆에 잎은 지금 보니까 일을 못 하고 있어. 우리는 밑에만 보고 있었잖아요.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뒤로 돌아오 보니까 잎이 일을 안 하죠. 그 말라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건 거의 가랑잎 수준이에요. 왜 제가 와서 이걸 계속 관찰하면서 보고 있냐면 농가에서는 아래쪽만 보면 이 잎 아래쪽만 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라면 엄청 가뭄에 의해서 잎이 꼬여서 장애를 받아가지고 약간 과일이 색은 나나 과일을 비대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죠? 몰랐죠? 앞면만 보고 있다가 뒤로 사실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힘겨워할 줄 몰랐죠. 뒤쪽으로는. 예. 지금 이거 아침에는 또 몰라요. 오후 지금 오늘 지금 뭐 6시 10분 정도 됐는데 오후 6시 되니까 완전히 편하죠. 오전에 왔을 때 이게 또 포가 안 나요. 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라면 일을 못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아직까지 풀은 서 있는 잎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그렇죠. 이건 도장지 얘는 많이 내려가는 곳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지 스스로 먹고 여기서 내려간 여기서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에서 간 거는 과일로 오거든요. 그럼 얘들이 다 먹어보고 얘는 부족해지죠. 그렇게 아까 제가 과일을 계속 깎아보면서 혹시 이게 축과가 아니냐 축과가 아니냐 그런 말을 계속했죠. 이제 나타났죠. 일주일만 잘못했더니 그 과일이 말라요. 한쪽 면이 말라서 이쪽에가 꺼져요. 한쪽이. 그래서 아까 깎으면서 계속 만져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말을 한 걸 보셨죠. 그 왜 그러냐면 과실을 잘못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 잎이 이 나무에만 그러냐면 과일이 좀 색이 나는 나무 지금 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색이 덜 나는 나무 좀 덜해요. 나무 개체 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에도 잎이 꼬여 있어요.
배배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보시고 아래쪽에 그 밑에 관수를 충분히 해주세요. 밤새 물을 줘도 괜찮아요. 물을 주고 그다음에 오후에 지금부터라도 이거 맹물시비 맹물시비 한번 하고 연면시비 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맹물시비 해주고 그리고 물도 충분히 주고 함수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현상을 못 막으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후기 비대가 그 우리가 약 한 10% 이상 생산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돈이죠. 우리가 그 저 1500개 따는데 150개가 날아나요. 측정기 한 게 얼마나 80만 원밖에 안 해요. 그것도 몇 배 더 날아나죠. 그 측정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맞으면 그냥 돈이 날아나요. 저쪽으로 한가 볼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못 맞추면 계속 돈이 날아나거든요. 들어가 볼까요? 위에 밭에는 도장지가 좀 있거든요. 예. 네. 자,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도 똑같죠? 똑같아. 다 말랐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과실을 보고 왜 자꾸 만지고 있고 깎아보고 만지고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죠? 예. 과일만 보고 제가 찾아내고 있었잖아요.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그죠? 뭔가 아닌데, 아닌데 뜻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이 거꾸로 보세요. 이쪽에도 그렇죠. 이쪽이 다 꼬였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연마가리를 1kg 써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밑에 물을 줘야 돼요. 이 바닥에 함수량이 낮아서 그래요. 바닥에 함수량. 네, 바닥에 함수량이 늘리고, 지금 바닥에 함수량이 늘리고, 설탕 먹고 이러면 풀려요. 이거는, 이제 골드그린 골드 컬러를 쓰면서, 골드 컬러는 3일에 한 번 정도 먹이더라도 설탕은 500g씩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녁에 500g 먹이고 아침에는 맹물시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깔이 색깔이 나빠진다고 설탕은 안 하는데 그죠? 예, 그렇죠. 지금 제가 오니까 완전히 그 다른 처방이 나오죠. 예, 지금 우리가 이게 자칫 착각, 자칫 실수라면 우리가 과실이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나잖아요, 농장에서.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게 면밀히 진단하니까 이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판도가. 우리가 지금 과일 따야지 이 생각 머무다 아니고요. 안 익는 주된 원인은 잎이 제일을 못 한다. 그럼 지금 그 며칠 사이 비가 안 온 기간이 좀 이게 그 토양 함수량 낮이 수분이 부족하고 그 잎의 함수량까지 낮아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지라도 우리가 제거 안 했으면 뿌리가 일을 많이 할 건데 도장지 제거해서 일을 못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고 이게 이제 과일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약간 색이 나면 과일 속에 그 털보 맛이 사라지면 벌레들이 오겠어요. 나방류라든지 뭐 충이라든지 하여튼 노린재라든지 이게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게 되면 우리가 과실을 다 키워가지고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그 식용유 질통 한 마리에 그 한 약 2리터 정도 넣고 퐁퐁 170 넣고 그래가지고 설금설금 쳐놓으면 냄새가 나서 벌레가 잘 안 와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벌레들도 또 죽고 그 다른 뭐 사람이나 가축에는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름 냄새가 그 통닭집에 기름 냄새가 나면 여기 벌레들이 깊어요. 그런 것도 해주시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더 지금보다 향이 나고 이러면 이 과일이 그 되거든요. 이 이게 과일 도담이라고 그랬죠. 예, 도담. 예, 도담은 그 이게 좀 자두로서는 추위담으로 또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단단하고 저장력 좋은 과일인데 또 후숙을 식어야 되고 이랬는데 후숙을 식이든 뭐하든 지금 요게 색이 나서 아마 머뭇머뭇 안 크고 있다. 그리고 잎끝이 약간 타고 있죠. 워낙 그 가물어서 그래요. 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우리가 이래 그 우리가 관찰력이 조금 놓쳤을 수가 있어요. 과실만 보고 잎을 면밀히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시간이 가면 나빠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정확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황금만농법 네. 대표가 오니까 이거 칭찬은 안 하죠. 왜 이런지를 저는 몰랐거든요. 왜 이럴까? 왜 황금만농법 이상하다고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긴 느끼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죠. 예, 그 지금 왜 칭찬 안 하냐면 1년에 칭찬하는 게 몇 번 없어요. 그죠? 영상을 보면 칭찬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정말 잘 된 그거는 우리가 칭찬하는데 그것도 내년에 좋을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맞추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거는 측정기가 기준이 맞아야 되고 가지 모양과 잎의 기준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잎 두께가 맞아야 되고 잎 속에 가리 함량이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은 상태를 갖다 우리가 서로 뭐 짜짓기 식으로 잘 좋은 영상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피해자를 재산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익을 때 물을 굶긴다고 마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물을 충분히 줘야 과실 속에 한 수분이 있죠. 무기를 팔잖아요. 색깔로 파는 거는 보기 좋으라고 색깔이고 마시고 단맛을 집어넣으면 돈으로 줘요. 달고 맛있는 거, 향. 그런데 물을 주면 무게가 줄어버려요.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5kg를 파는데 우리가 그 물 안 줬다고 4kg 좀 사겠어요? 소비자가? 안 사죠? 물을 흠뻑 주고 연민식을 다 캐와가지고 5kg 파면 돼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오후에 설탕을 먹여야 된다는 거, 500g.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칼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염화가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 3일에 한 번씩 칼라 염화가리. 그렇죠. 설탕은 오후에, 매일 오후에 설탕. 매일 500g씩. 그렇죠. 이제 이해되죠. 그것도 오후에 줄 때 맹물부터 먼저 주고 줘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 막 그냥 그것만 흠뻑 전화도 되고. 이 잎이 쪽으로 지금 이게 펴져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크고, 지금보다, 요 상태로 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약 10% 생산이 감소해요. 지금 오늘 와서 처방한 데라면, 원래대로 복귀되는데 약 5% 정도에 3% 정도는 복귀가 못해요. 시간 까먹었던 거예요. 날짜를 며칠 까먹었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보고 이래 처방하면 새로 원상 복귀돼요. 예, 그리고 한 열흘만 빨리 오셔서 컨설팅을 해줬어도 그때 제주도 가기 전에 왔잖아요. 네. 그때 좋았어요. 네, 그때는 좋았어요. 예, 그때 좋아하다가 지금 뭐뭐뭐뭐 하는 게 느껴지죠. 그죠? 도장지 따로 지금 또 예. 가뭄이 많이 오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예, 그렇죠. 이걸 이제 경험으로 했거나 이런 영상이 그 있었다면 보고 공부를 하셨을 건데 이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자두는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가르쳐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서 못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가르쳐 달라고 한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안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돈이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고 그 내 딸댁에서 물 안 준다 이 사람아. 그 물 주면 되나? 이게 바보짓이에요. 물을 충분히 주고 잎을 딱 펴갖고 잎 속에 노란 힘줄만 만들어내고 삶았지 하면 그냥 돈이 늘어나요. 무게도 많이 나오고 질감도 좋고 지금 이 상태로는 질감이 떨어져요. 과일. 제주도에 밀감 딸 때 되면 물을 굶기고 이렇게가 나쁘게 하거든요. 그럼 생산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과일을 몇 개 먹으면서 계속 깎으면서 이거는 뭔가가 아닌데 그러죠. 결국엔 제가 밭에 들어와서는 처방을 정확하게 찾아내. 이렇게 그 안 해놓으면 다음에도 우리는 밑에서 과일만 보고 다녀요. 잎을 보고 다니면 과일은 저절로 나와요. 따라서 이게 지금 과일만 보고 이게 언제 익어가나 색깔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것만 보고 다니거든. 예, 나무 밑에서. 예, 뭐뭐뭐뭐 되고 그 앞에 가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앞면에 가서 가니까 잎이 쫄쫄하잖아요. 그 심각한 거예요. 잎이 끝이 타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복구하는 건 또 쉬워요.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건데 물을 줘야 된다. 이거 밤새 물을 주세요. 한 번 주세요.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 안 날짜 남아 있으니까 물을 주고 저녁에
연면식 해주고, 설탕 연면식 해주고, 또 내일 아침에 와서 맹물 흠뻑 뿌려주고, 내일 저녁에 또 설탕 시비하고, 내일 아침에 또 맹물 뿌려주고. 그럼 이거 금방 풀려요. 풀리는데, 이게 풀리는데 가진 에너지 쓰게 되는 거죠. 왜 쓰게 되느냐? 생산을, 지금은 생산을 단계보다는 쓰는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잎이 갑자기 두꺼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잎의 함수량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께는 갑자기 못 올려요. 그래서 그 잎이 완전하게 안 펴지면 그 이틀에 한 번씩 연면식을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3일인데 3일을 잡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예. 왜 그러냐면 잎 속에 없기 때문에 먹어내요. 먹어낸다는 거죠. 잎이 많으면 또 못 먹어내거든요. 근데 잎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낮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수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왔으니까 이걸 전체 이거 전체적으로는 자두가 잘 열려와서 좋았는데 후기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그 도장순을 열매 익힐 때까지 안 잘라도 괜찮은데 잘랐다는 거. 큰 실수예요. 색깔 잘 나라고 학예 전등을 실시했습니다. 그거 있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잎에 그 펴져 있고 두께가 두껍고 힘줄이 노랗고 가리 함량만 있으면 햇빛이 어느 정도는 이게 안에 공간이 떴기 때문에 색이 다 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굳이 빨갛게 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또 직판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학예 전등을 하더라도 40cm 이상을 해라. 예, 좀 많이 남겨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색을 탁 낼 수 있거든요. 일주일 만에도 낼 수 있어요. 그럼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 딱 잘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먼저, 이때까지 내려간 영양소로서 일주일 이상은 일을 해요. 잘라버리다. 근데, 자른 타이밍하고, 지금 고온하고, 너무 타이밍이 멀다는 거죠. 잘란 날짜하고, 열매를 더 키워야 되고, 이게, 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공기에 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빠른 시간에 잎이 얇아졌어요. 이제 얘기해도.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농가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걸 바로 딱 잡아놓으면 또 이렇게 또 잘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예. 사실을 터득을 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가면, 처음에 가면, 제가 가면 농가들이, 농사 잘 지났다고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이렇게 또, 자기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좋다고 이랬는데, 저는 가서, 칭찬할 경우 잘 없어요. 정확하게 사심 없이 제가 알려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농사 잘 지가 한거말로 좋다. 한거말로 맞아요. 그 전까지 잘했어요. 마지막 마무리에 실수된 게, 올해 고온하고, 작년 같은 몇 때 비도 오고 그랬는데, 작년 비가 왔죠. 예. 근데, 비가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비가 안 와버리니까, 도장지 잘란 게, 뿌리가, 내려간 영양소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뭄에 의해서 잎이 건조해졌다. 이게 이중고고생. 그리고 또, 이거 토양에 수분을 안 주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잎이 요렇게 쪼무려질 때까지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자두만 좋으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방 바로 잡아줘요. 왜? 전에 자란 게 몸속에 다 있어요. 근데, 잎만 약간 얇은 거예요. 근데 잎은 지금 더 얇아지도 괜찮아요. 수확만 잘 맛있는 거 만들어내면 되지. 뭐, 집가리면 뭐, 이파리가 잎이지. 예, 괜찮아요. 그 잎속에 가리 성분도 있고 두께가 얇아져 있다. 그거는 칼라하고 염화가리 설탕 보충하고 또 한 번씩 설탕물 하루에 한 번씩 주고 그러면 이게 금방 복구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지금 상태로 최상품이 돼 있다. 봄부터 목면식부터 이 자행 그게 다 여기 배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요번에 조금 우리가 실수를 했다. 이게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네, 이제 그 원인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렇죠. 잎이 틀어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제가 한걸 보면은 무리한 학예 전쟁을 한 거. 예. 그리고 수학기가 다 되어서 간수 물을 주면은 과일이 맛이 없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 공급을 하지 않았던 거. 소비자한테 맛있는 걸 주려고. 예, 예. 그렇죠. 그 소비자한테 우리는 내 양심상 물을 안 주고 맛있는 걸 주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면밀히는 알 수 없더라도 잎을 보라. 매일 한금말농법 대표가 하는 말들은 거의 다 잎이가 있죠. 과일은 적당히 조금씩 이야기하고 나면 그 뒤에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거고 나면 그 다음 이파리가 있어요. 저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전에 목민 시비부터 해서 또 봄에 네. 또 연민 시비부터 네. 그리고 또 가을철에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가리를 줘가지고 다 또 단풍들이기 그거 다 잎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일이 익을 때 잎이 펴져 있어야 된다. 엠보싱이 나와야 된다. 네. 아, 그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그냥 지금 잎이 이게 쪼무려져 있는 건 쪼그러져 있는 거는 잎 앞에 탈수가 된 거와 영양소가 줄어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탈수가 된 거하고. 그래서 그 원인은 과실은 탈수가 되면서 영양 생산을 못 해요. 수분 증발 못 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껴 깎으면서 본연의 모습이 아닌데 약간 질긴 듯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고개를 갸뜬거리는 거 보셨죠? 계속 고개를 갸뜩거리고 깎아보고 자꾸 만져보고 하더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과실의 원행질은 이게 아닌데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만 봐도 안다, 잎만 봐도 안다, 과실만 봐도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있죠. 이거는 똑같이 하나의 성체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만 봐도 이 나무의 형태를 알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가지만 봐도 안다. 나무는 주전체를 봐도 안다. 잎을 봐도 안다.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실에서 문제점을 발생하고 지금 밭에 들어와서 다시 이거 현장을 컨설팅하면서 하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해야죠. 실천 하나도 안 하죠. 그대로 예리하게 집어내세요. 쪽집게. 칭찬 한마디 안 하죠. 예리하게. 그때 와서는 칭찬만 하고 왔죠. 예, 칭찬만. 잘 됐다고. 그러나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도장선이 쭉쭉 뻗어 이박성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일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 옆에 있는 잎들이 그냥 펴져 있었어요. 지금은 딱 정했어요. 근데 일부는 수확 때 약간 오므리지는 게 과일 품질이 좋긴 하나 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오므리지는 안 된다. 다 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전체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이게 기초를 이제 알게 된 거고 앞으로는 이게 과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잎이 항시 펴 있어야 살이 쪄야 된다. 이 이야기 꼭 하죠. 그래서 초기부터 가리를 써서 심줄을 노랗게 만들어야 그 생식 기능이 부여해야 된다. 그 생식 기능이 부여가 떨어지면 고추의 그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거 있죠. 과실의 축과 현상. 그것들이 생식 기능 부여가 떨어져서 그래요. 얘가 지금 아껴 만지면서 축과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계속 만지고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정도면 축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라서. 그런데 왜 안 일어났냐면 어릴 때부터 가리를 썼어 그래요. 잎은 죽어도 과실은 살리는 게 가리 함량이다. 가리를 2kg 썼어요. 그렇죠. 그 가리 때문에 얘가 잎이 말라져도 과실은 충실하게 만들어요. 가리 성분 때문에. 그래서 얘가 요번에 그 가리를 적게 썼더라면 얘가 과일이 한쪽에 말랐어요. 말라가 그 쭈그러져 버려요. 그것도 단 짧은 시간에 확 벌어져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봄부터 사용한 가리 때문에 그 현상을 막을 수 있죠. 지금 입속에서 잎이 약간 쪼그려져 있어도 가리 양은 많아요. 그럼 칼라와 설탕하고 염화가 이렇게 사용하고 물을 주면 잎이 펴지면 일을 해. 그럼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진 현장 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